3장의 첫 번째 단입니다. 제선왕이 문할 교인 국이에 유토호잇감 맹자태발 유하니 유인자야 위능 이대사소하나니 시코로 탕이 사갈하시고 문왕이 사군니하시니이다. 요치자야 위능 이소사대하나님 고로 태라고 읽어요. 태왕이 사훈육하시고 구천이 사오하니이다. 인인지심은 관홍측다리 무케교 대소강악지사라 고로소국이 수혹불공이남 이오소이 자지지심은 자불릉이요 지자는 명의리 식시세구로 대국일숙견침능이나 이오소이 사지지래는 오불감패라. 당사는 현후편하고 문왕사는 현시태야하고 태왕사는 현후장하니 소위 적이는 즉훈육야라. 구천은 월왕명이니 사현국어 사기하니라. 제선왕이 문할 묻기를 교인국이 유도호인가. 이거는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를 놓고서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확할 겁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 것이 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웃나라와 그 외교정책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맹자 태왈 유한이 맹자가 대답하기를 있으니 유인자야 위능 이대사소하나니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기나니. 이거 참 그렇게 보이시나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냥 덥뻑 쳐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을러주고 달래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시고로 탕이 사갈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탕임금이 갈이라는 작은 나라예요. 갈이라는 나라를 섬기셨고 문왕이 사곤니 하시니이다. 문왕이 곤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기셨습니다. 유지자야 위능 이소 사대 하나니 오직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야 능히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기나니. 고로 태왕이 사훈육하시고 태왕이 그 훈육을 섬기셨고 구천이 사오하니이다. 월나라 임금인 구천이 그 큰 나라인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이거 뭐 시대를 거슬러 쭉쭉쭉 내려오면서 어느 시점에 붙여봐도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인지심은 인자야 그런다 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대사소하고 이소사대예요. 그네 글자, 여덟 글자만 정확히 한번 보고 써보세요. 인인지심은 어진 사람의 마음은 관홍측다리 무계 교계 대소 강약지사라. 어진 사람은 너그러울 관자죠? 너그럽고 홍은 넓고 홍자고 측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교계 대소 크고 작은 것을 이 교계라는 것은 비교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교계 대수예요. 교계 대소 강약지사라. 큰 것과 작은 것과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개교하는 사사로움이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관홍측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국이 수호불공이나 이, 오, 소이, 자지지심은 자불능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비록 혹은 공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손하지 못한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좀 까분다 하더라도, 그 말이겠죠? 깝죽된다 하더라도, 오, 소이, 자지지심. 내가 자자는 이게 사랑할 자자예요. 그런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의 그본 마음은 자불능이 끝에 있는 이 자는 그만둘 이 자여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그래 이게 부처님 손바닥을 하면서 부처님이 빙그레 웃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명의리 의리에 밝고 시세 그 당시의 형세지요 시세를 안다 말이죠. 고로 대국이 수 견침능이나 이오 소이 사지지레는 우불간패라. 큰 나라가 비록 견침능, 침능하는 바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나요? 비록 견침능이나 큰 나라가 비록 그 침범하고 능멸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작은 나라가 자꾸 날찡거리고 쳐들어오는 걸볼수 있겠네요. 오, 소위 사지지레는 내가 그를 섬기는 바의 이치, 얘는 더욱이 폐지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의리에 밝고 시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탕사는 현 후편하고 탕임금에 대한 일은 뒤편에 보였고 그런 예를 잠깐 보시면요 현 밑에 형천 반 하동 이렇게 써 있지요. 요거는 형할 때 히읗하고 전할 때 언하고 합해서 현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뜻은 나타날 현자 보일 현자로 한다는 거죠. 하동은 그 밑에 쭉 쓰이는 견자는 전부 다 현으로 읽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문왕사는 현시 대야하고 문왕의 일은 시경 대야에 보이고 태왕사는 현후장하니 태왕의 일은 뒤창에서 보였으니 소위 적이는 즉 훈육해라. 이른바 적인이 침범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적인이라는 것은 곧 훈육이다 이거죠. 구천은 월왕 명이니 구천은 월나라 임금의 이름이니 사현 국어 점 찍으세요. 국어 사기 아니라 일이 국어라는 책이 역사책이에요. 국어가요. 국어라는 역사책과 사기라는 역사책에 보였다 이거죠.